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 보시면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재질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스컬앤코 재질답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요.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받침대에다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 되겠죠? 헤드셋 홀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헤드셋 홀더 상단 부분에 끼울 수 있는 홀더 부분이 되겠고요. 미끄러 방지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류가 또 이렇게 있고요. 자, 하실 때는 이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살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드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드랍이 되었고, 저는 이쪽에다가 헤드셋을 걸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셋 거리를 이쪽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폰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동봉되어 있는 나사, 요거는 이제 손으로 돌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돌려주시면 이제 되고요. 일체감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헤드셋 거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치는 나중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거치시킬 건데, 패드는 이제 뭐 두 개 거치하셔도 되고, 뭐 세 개 거치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다가 할 건데, 제일 위에는 풀스 전용, DSS 전용, 요 거치대를 한번 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올인원 이 패드를 한번 거치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탠드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받침대, 스탠드형 받침대랑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주시면 이게 끼워주시면 곧바로 이렇게 바닥에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듀얼센스 패턴에 맞춰서 제작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이쪽 라인을 유지하면서 패턴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분리하셔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끼시면 바로 또 이렇게 듀얼센스 거치대가 되어버립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통용되는 일반적인 올인원 패드 거치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곧바로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곧바로 이렇게 짧은 스탠드 형식의 패드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듀얼센스도 가능하고요. 듀얼센스도 이렇게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패드 같은 거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패드도 같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듀얼 쇼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엑스박스 4세대 프로컨트롤러 4세대 엑스박스 패드도 같이 가능하고요. 뭐 프로컨트롤러도 이렇게 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한번 마찬가지로 이거 밑에 한번 끼워볼게요. 보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올인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게 되거든요. 저는 엑스박스 패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엑스박스. 지금 하나가 더 남거든요. 이거는 끼워주셔도 되고 안 끼워주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도 올인원을 하나 더 빼가지고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뭐 이 스탠드 같은 건 잘 보관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스탠드는 잘 보관하셔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스위치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로 한번 이렇게 거치를 시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셋. 헤드셋만 이제 꺼주시면요, 요거 딱 걸어주시면 완벽하게 거치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요거는 아직 안 붙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거든요. 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뒤에도 빼시고 이거를 더 구입하셔가지고 뒤에 또 6개를 더 끼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헤드셋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나 더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스타일이었습니다. . 이렇게 패드를 옮길 때도 여기 들고 있으면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지? 좋네.